보셨잖아요. 네. 그 우리 장경순 국회 부의장 그 1인 시위하는데 바로 옆에 뭐 박정희 네. 대통령 요구 친일파라고 요구하는 놈 베를베를 희한한 종자들이 따라가. 아니 그 대통령 그 박근혜 대통령을 패러디한 게 예. 딱 술집 여자 같이 그래 그래 그걸 또 있더라고 그것도 예. 그렇게 그 그린 걸 보고 내가 아. 대통령이 뽑은 아니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이렇게 어, 술집 여자로다 표현하면 이건 국민을 우롱하는 짓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 경찰분도 1인 시위는 괜찮다 뭐 네. 그러더라고 예. 네. 그리고 거기 뭐 국가보안법 저 저기 저 폐지 예. 한미 저 연합사 해체 예. 이렇게 써 있잖아요. 예. 그건 내가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 1인 시위는 어디까지나 개인의 자유가 있지만은 네.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그 유엔사를 연합사를 갖다가 없앤다는 것은 예. 이게 국가보안법 저기 저 그 위반으로다가 예. 잡아야 되는 건데 이 저 경찰이 너무 많이 너그러운가? 너그러운 게 아니라 뭐지 완전히 그냥 그런 그, 생각을 했어요. 예, 경찰 위에서 누가 그 꼬집어 주고 지도를 해야 되는데. 전부 다 그냥 이제 그동안 손을 놓고 있었던 겁니다. 아니 원래 그게 국가보안법이 예. 그 위반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명박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는 예. 그런 데 대해서 강력하게 조치를 해야 되는데 그때 이제 더 심해졌어 이놈들이. 그러니까 광화문에 이런 시위도 생기고 그 광화문이 그 본래는 그 가운데가 그 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예. 세종로가 예. 차들이 쌩쌩 달리던 데인데 그 오세훈이라는 그 시장, 네. 오렌지 시장이 되고 나서 그걸 광장으로 그렇게 멋지게 막 피엄만 돈을 들여 만들었어요. 네. 그러면서 그게 1인 시위장이 됐는데 거기에 그런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리고 수시로 아. 또 그 KT 앞에도 여러 명이 할 때는 거세했어요. 그것도 공사할 때는 실제로 네. 우리 참깨 방송 도와주던 자원봉사자 네. 그 군에서 또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도 거기서 그거 찍다가 잡혀가지고 혼이 나고 그랬어요. 자익들한테. 네. 그러니까 그게 예. 아니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은 핍박을 받고 네 그렇습니다. 네? 아니 좌파 정신을 가진 사람은 이게 그냥 정말 보상을 받고 그냥 네. 찬양을 받는 이런 시대가 됐으니까 이게 국민이 정신 차려서 예. 지도자를 우선 국회의원부터 올바른 사람을 뽑아야 되겠어요. 그런데 올바른 사람 뽑는 게 아니라 비례대표나 이런 걸 악용해가지고 저 북한에 안 갔다 오면 사실 국회의원 하기 힘들게 돼 있어요. 아 그래요? 아 북한 갔다 온 임수경이를 거다가 또 비례대표 해가지고 국회의원을 다시 이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그것들은 또 특징이 있습니다. 세상에 어느 당이든지 그 당의 당수라든지 당대표라는 사람들은 그 제일 관록이 많고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렇죠. 그 종북정당 옛날에 민노당도 그렇고 네. 지금 통진당도 그렇고 아니 생짜배기가 그냥 그 저 당대표가 되는 그게 바로 위에서 지령으로 내려온다는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엔 어버이 수령이 예. 어버이 수령의 지시를 갖다가 여기서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 그게 네. 일설에 의하면 벌써 여기 그 지도부가 있다는 설은 아니 근데 예. 그 내가 그 지나간 내가 생각해낸 게 아니라 예. 2002년도인지 2000년도인지 그때 그 저 제일 KBS 제일 라디오에서 예. 정오 라디오 극장인가를 했어요. 네. 거기에서 윤희상이라는 사람이 지금 그 평양 시내에다가 뭐 몇 층짜리 뭐 5천 건평이 네. 5천 평 되는 네. 그걸 해줬대잖아요. 음악단, 예. 그렇죠. 예. 음악단을 했다죠. 예. 근데 그 사람이 님을 향한 행진곡에 그걸 작곡해서 그렇게 받은 게 아니라요. 예. 오늘날에 지금 우리나라의 실정을 만든 장본인이 윤희상입니다. 아 어떻게 예 그게 어디? 어, 왜 그러냐면. 예. 옛날에 그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예. 그때 우리가 엄청 어려웠는데 예. 그 저기 저 독일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예. 이 대학에 등록금이 별로 없었습니다. 와, 예. 독일은 예. 예. 지금도 그렇다. 그래서 예. 우리나라에서 공부 잘 오면서 돈이 없으면 독일로 유학을 가고 예. 돈이 있으면 미국으로 유학을 갔대요. 그렇죠. 난 예. 뭐 그거에 대해서 내가 대학도 가본 사람도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예. 일단 그 그 라디오에서 해설자 얘기예요. 그게. 예, 예. 그래서 그게 그렇게 갔는데 사실 이 사람들이 그 저기 저 등록금은 공짜지만 먹고 살아야 돼요. 생활비가 없잖아요. 그렇지. 그런 상태에서 아니 윤희상이한테 김일성이가 벤츠를 사줬대요. 예, 예. 벤츠를 사주니까 그걸 타고선 다
땡겼는데 그때 그게 독일이 그 저 무너지기 전에는 네. 이게 그러니까 그 라디오 방송의 제목이 동베를린 사건입니다. 예, 동백립 네, 동백립 사건. 예. 동백립 사건인데 예. 땅도 넷으로 나눠서 4분의 1이 예, 소련. 4대 강대국이까지 있었죠. 4분의 1이 소련이고 베를린 자체 시내도 그렇게 째겨가졌대요. 예, 예. 섬처럼 돼 있는데 예. 근데 거기에 북한 대사관이 있었대네요. 예. 거기. 예. 그러면 이제 이 윤희상이가 뭐라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그 유학생들. 유학생들 우리나라 사람을 만나면 반갑잖아요. 예, 그렇지. 그럼 그냥 점심을 사주고, 아, 우리 벤치 한번 타라. 그냥 그 신나게 아, 드라이브를 해. 드라이브 해야 골로 쏙 아니요. 드라이브로 오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 우리 그냥 이 벤치 탄 김에, 그저 북한 대사관 한번 가보자. 아우, 이거 거부감을 느끼잖아요. 아, 그때만 해도 방공동 출출했으니까. 그러면은, 아, 같은 민족인데, 그 뭐 그럴 게 있냐. 한번 가보자. 그래서 아, 가는 거예요. 예. 그 북한 대사관에 가면, 반겨주고. 학생 동무 말이야, 정말 참 수고가 많다고. 거기서 이게 저, 생활비에 보태쓰라고 하면서 100달러를 준대요. 100달러. 근데 예. 그때가 60. 65년, 60. 65년, 예. 67년, 그때는요. 엄청 큰 돈이에요. 그 100달러면 큰 돈이래요. 예. 그래서 눈이 번호잖아요. 그렇지. 딱 받으면, 네 친구도 데려오라고. 그러면 너 100달러, 네 친구 100달러 줄 테니까. 또 100달러 더 준다, 이게. 네, 그러니까는 이게 200달러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결과적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200달러를 딱 받아먹고 이 사람이 끝인 거예요. 왜냐하면 100달러 주지 않아도 너 어버이 수령돈을 먹고 친구 안 데려와? 이렇게 하면 안 데려갈 수가 없잖아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완전 공짜로. 근데 공짜로 데려가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일을 갖다가 여기서 유학 간 사람이 자기가 딱 그게 딱 100달러를 받고 나서 생각하니까 이게 큰일 났구나 정말 유학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그냥 급히 와갖고 예. 박 대통령을 독대를 했다는 예, 거예요. 자수했지. 예, 지금 내가 이렇게 100달러 받았는데 지금 큰일 났다. 근데 예. 그때 중앙정보부장의 저 방에 누구냐면 김형욱이라는 예, 사람이 김형욱이, 아, 예. 예, 있었대요. 예. 그리고 거기 베를린에 그 우리나라 대사가 누가 가 있었냐면 최민순과 누군가. 최덕신. 최덕진인가 예. 저 그런 최씨인데 예. 그분이 대사로 가 있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북한의 노동당 저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에요. 예, 예, 예. 예. 그러니까는 그 김영욱이가 최동원 그 이름이 최동원가? 최동원가 아 아래기 그 말씀이 나왔어요 또. 예. 예. 그러니까 그 최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한테 그 박 대통령 보고. 그 사람은 그 비밀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박 대통령이 아무 사상은 저기 부자간에도 틀릴 수 있어. 그런데 그래도 이걸 저 성공적으로 일을 치르려면 그분을 배제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을 캐나다 대사로 보냈대요. 그렇지, 캐나다. 예. 네, 캐나다 대사로 보냈더니 이 사람이 북한으로 망명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망명했죠. 잘 아시네. 네, 그 사람이 한국군 장군도 지냈거든. 네, 근데 그 왜 이러냐면 내가 잘 알 수 있는 게 너무 흥미해서 그 라디오 극장을 그냥 맨날 들었거든요. 아, 라디오 극장. 예. 내 얘기가 아니라 들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김영욱이가 이제 저거 해갖고 우리나라 그 독일로 간 유학생들한테 예. 초청장을 보낸 거예요. 예. 이 크리스마스 때인가 예. 연말인가 한번 나도 들어오라고. 그게 지금 우리나라가 산업이 발전돼갖고 예. 이게 다 그 귀군들의 이제 그 노력이다 뭐다 이렇게 쓰면서 예. 그걸 뭐 저 무슨 유학생의 유료의 밤인가 뭔가를 저 주최하니까 오라고 초대장을 다 줬대요. 예, 두 개를 모았지. 네. 그랬더니 초대장을 받고서 이제 다 온 거 아니에요? 예. 그때 윤희상이도 왔대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 오기 전에 독일서 예. 일단 비행기에 탑승하면서 수갑을 딱딱 다 챘대네요. 아, 예. 그리고 남산에 데려갔대요. 예, 그렇지. 그랬더니 이제 그 어떻게 해서 그 일이 그러면 없었던 일로 됐냐. 북한의 김일성이 벨 계지라를 다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독일서. 그 독일서 항의했죠, 뭐. 독일서 막 항의를 하고 윤희상이를 내놔줬대요. 아,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지금 이 촛불 집회하고 저 사람들은 돈이 흐는 건 내가 생각해보면 네. 이 돈들을 일단 먹은 사람들이 예. 자기가 자리 잡으면 일정 부분의 돈을 계속 내는 거예요. 왜냐면 너 예. 어버이 수령 돈 먹고 가만히 있으면 돼? 하니까 돈 내는 거예요. 사교하고 똑같은 거네. 네, 그렇게 일단 나를 돈을 바쳐야 되니까. 지금